일단 fx가 x는 3에서 그 값을 갖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?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야. 그러니까 f' 3이 0이야. 그럼 일단 f'x를 먼저 미분해 줘 보자.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. 여기에 나3 집어넣으면 f' 3은 27 플러스 6a 플러스 b가 0이래. 우리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, 일단 이게 첫 번째 식이고, 그 다음 보면 요 극한식에서 분모가 일단 0이잖아.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f 1 집어넣은 거 얘도 0이어야 되지. 그리고 미분값 저 극한값 f'1은 마이너스 11이래. f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고, f'에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. 그럼 얘 정리하면 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7. 얘 정리하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5.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 되고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. 얘네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c가 11이 나와. 그래서 fx는 마이너스, 아니다,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이 돼서 f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6이 나와.